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 실천률 이야기 성격과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이 두 번째 시간이죠. 역시나 이번 시간에도 이 수업을 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 영상 하나 보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구글 클래스룸 이용자들은 과제에 올려져 있는 영상을 먼저 보고 오시고, 혹시나 유튜브로 들어오셨다면 아래 설명에 있는 링크 영상을 먼저 한번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보고 오셨다면 이제부터 얘기를 시작해 볼게요. 자, 이번 시간에도 역시나 지난 시간처럼 뒤에서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내용을 넘어 내용 뒤에 있는 원전 탐구란 쪽을 먼저 18쪽 18 18쪽 18쪽에 있는 원전 탐구부터 보도록 하죠. 원전 무슨 말이냐? 원전 원래책이란 거죠. 원래책. 우리 교과서를 만들 때 교과서를 위해서 연구한 대상이 된 책들이 있습니다. 먼저 읽어보고 그 책들을 읽고 교과서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 교과서의 바탕이 된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피터 싱어의 책이기 때문에 이 책을 한번 읽어보자는 거죠. 그죠? 그래서 원전 원래 책 교과서보다 교과서에 앞서서 먼저 이 바탕이 됐던 책을 말하는 거죠. 자, 이 책은 싱어라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책 제목은 교과서에 나와 있는데 실천윤리학이란 책입니다. 자, 말 그대로 이 피터 싱어라는 사람은 세계적인 실천윤리학자예요. 실천윤리 처음 들어보죠.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바로 응용윤리학, 응용윤리. 자, 지난 시간 응용윤리가 대충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대충 한번 설명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런 응용윤리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이라고 보면 되겠는데, 먼저 싱어가 생각하는 이 실천윤리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거죠. 특히 책에서는 무엇보다도 현대 윤리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윤리 문제에 대해서 싱어의 성찰, 싱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한번 들어보는 그런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책 일부를 실었는데, 여러분들도 다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읽어보시고, 만약 읽지 않았다면 읽어보시고, 제가 읽어봤을 때는 가장 기억에 남는 문장은 바로 다름 아닌 첫 번째 문장이었습니다. 첫 번째 문장, 이래요. 어떤 게 윤리적 문제냐? 도대체 현대에서 윤리적 문제란 무엇이냐? 다름 아니라 우리가 매일 마주치는 그 문제들이 실제로는 다 윤리적 문제였다는 겁니다. 윤리적 문제였다고. 어떤 문제가 있나요? 보면은 빈부격차 문제, 그다음에 동물을 키워서 먹는 식용 동물에 대한 문제, 동물을 식용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문제, 또 혹은 온실가스 배출 문제, 이런 것들이 대부분 경제적이거나 과학적인 내용 같지만 은근히 다 따져보면 윤리적인 문제라는 거죠. 자, 빈부격차 문제.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시계라는 게 있습니다. 시계. 시계는 천차만별입니다. 가격이. 어떤 건싼건만 원도 안 하고요. 만 원도 안 하죠. 실제로 문방구 가보면은, 폴리 시계 이런 거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비싼 건 억대의 시계도 있습니다. 보기. 자. 억대도 있고, 자, 억대 시계, 뭐, 파텍 필, 그 다음, 뭐, 롤, 뭐, 이런 것들 많습니다. 브레게, 이런 것들 많은데, 그런 시계를 끼는 사람들, 그 시계 끼고 당연히, 자기 만족감도 가질 것이고, 남들에게 보여주기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계의 그 온전한 기능을 본다면, 만원짜리 시계와는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만원짜리 시계가 더 정확할 때도 있죠. 그죠? 우리 옛날에 태엽 감는 시계들, 지금도 비싼 시계는 다 태엽 감는 시계예요. 그런데 그 시계들은 오차가 늘 생깁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가 쓰는 전자시계, 양만 갈아 끼우면 오차가 훨씬 적어요. 그럼 실제 만 원짜리 시계가 훨씬 더 유용하죠, 유용하기는. 가성비죠. 극강의 가성비입니다. 그러면 부자들이 조금만 더 양심을 가지고 시계를 1억짜리 사지 않고 만 원짜리를 사서 나머지 9,999만 원을 기부하면 어떨까? 훨씬 세상이 좋아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수 있겠죠, 그죠? 당연히 이거에 대해서 먼저 경제학적으로 사람들이 굉장히
논쟁이 벌어질 겁니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자기가 번걸 자기를 위해서 쓰게 해야지 사람들은 더욱더 열심히 돈을 벌고, 그 열심히 돈을 버는 현상이 사회 전체의 부를 증가시켜서 결국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될 거야 라는 입장의 경제학자도 있을 것이고, 또 일부 경제학자들은 아니다. 그런 식으로 지나치게 빈부격차가 커지고 상대의 박탈감이 커지게 되면 사회적 화합이 떨어지고 결국 경제적인 침체가 오게 될 것이다 라는 식의 생각을 할수 있는 거죠. 당연히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경제학적 문제입니다. 그 실험을 통해서라든가 좀더 정확한 데이터를 통해서 예측할 수 있다면 하나의 결론이 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결국 이러한 문제는 근본적으로 따져본다면 그런 경제적 문제에 앞서서 우리가 어떠한 가치를 우선시할 것인가라는 윤리적인 문제로 볼수 있다는 거죠. 경제적인 부가 커지고 빨리 사람들에게 그게 돌아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비록 그 파이가 적더라도, 그 전체량이 적다 하더라도 모두가 조금씩 나눠 가지면서 즐거움을, 행복을 느끼는 게 좋을까요? 어떤 것이 더 경제에 의미가 있을까요? 라에 대해서 따져보는 것. 이 따져보는 것이 다 윤리적 문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일어나서 잘 때까지 겪는 그 많은 현상들 대부분이 실제로 그 갈등들이 대부분 윤리적 갈등이었다. 따라서, 피터 싱어는 윤리라는 것이 우리 삶과 괴리되어서 단순히 책 속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현실 속에서 매일 우리가 부딪혀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이고 보다 실천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시간 배우게 될 중요한 주제인 바로 이 실천 윤리학의 특징에 대한 설명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앞전 시기에도 살짝 설명했지만 단지 이론으로 머무르는 윤리학은 죽은 윤리학이 된다는 거죠. 우리의 현실적 문제들을 들여다보는 윤리학이 등장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수업의 포문을 열었고, 다만 피터 싱어에 대한 설명을 하나 하고 싶어요. 우리가 봤던 영상 때문인데, 영상 여기 있죠. 이 영상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갑수목장이라는 분의 유튜버의 영상입니다. 내용은 이 동영상, 이 회차의 내용은 안타깝게도 버림받은 고양이에 대한 얘기였죠. 버림받은 고양이. 그냥 길고양이가 아니고, 귀여운 종이죠. 귀여운 품종이라서 사람들이 이제 주로 돈을 주고 입양을 해서, 혹은 입양을 해서 키우는데, 문제는 키우다가 내버리는 경우, 버려진 고양이에 대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얘기하면서 어떠한 자세로 우리는 고양이를 키워야 될까라는 얘기하고 있어요. 솔직히 우리 사람들이 고양이를 키우는 이유는 대부분 다가 귀엽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 고양이를 저도 키워봅니다만, 귀여움만으로 키우기엔 굉장히 힘듭니다. 처음엔 당연히 아주 앙증맞을 때가 있고, 그때는 뭘 해도 참 귀엽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자라고, 아무리 집에서 길들여지고 키워진다 하더라도, 고양이가 가진 근본적인 습성이 있고, 또 그런 습성들 내에서 보는 PF만 아니고, 경제적인 여유도 필요하고요. 사료라든가 모래 같은 것들, 또 예방접종, 병원비, 고양이는 의료보험이 안 되니까 병원비도 꽤 비쌉니다. 우리 인간보다.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겪게 된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우리가 단순히 우리의 즐거움을 위해서, 안위를 위해서 고양이를 키운다는 것이 정당한가라는 생각을 아마 하게 될것 같습니다. 실제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실제로도 뭐 안타깝지만, 안타까운 상황에 고양이를 데려다가 키우는 분들은 그나마 그런 게 덜하겠지만, 많은 또 분들이 개나 고양이들을 키울 때 단순히 순간적인 즐거움 혹은 단지 보여지는 것 때문에, 귀여움 때문에 사게 되는데, 그것이 자칫 그 고양이나 그 개의 운명을 혹은 일생을 망가뜨려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좀더 진지한 자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왜 했냐면, 바로 우리가 지금 읽은 책인 이 부분이 피트 싱어가 열렬한 동물 복지론자이기 때문에, 동물 복지론자, 동물 해방론자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피터 싱어의 유명한 책 중에 하나가 동물 해방이라는 책이 있어요. 동물 해방. 그 책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피터 싱어는 인간과 동물은 동등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등하다. 그래서 우리가 고양이를 소유한다, 고양이를 뭐 가진다는 개념이 아니고,
그들과 함께 살아간다는 생각을 지닌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아마 환경윤리 파트에서 동물 얘기를 하면서 한번더 얘기하게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갑선목장 여러분 보시면서 혹시나 여러분들 고양이를 키우고 싶은 마음이 있거나 개를 키우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한 번쯤 진지한 윤리적 고민을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넘어가도록 하죠. 자, 앞으로 돌아와서 이제 15쪽 실천윤리학의 의미와 성격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천윤리학이라는 건 지금 계보도가 나오죠. 계보도가 소속되어 있는 그 위계를 한번 나타내 봤습니다. 실천윤리학 어디 있나요? 지금 이 표에 찾아보세요. 어디 있습니까? 예, 바로 여기 있죠. 여기 있네. 자, 근데 실천윤리학은 원래 이론윤리학과 함께 규범윤리학에 속합니다. 규범윤리학에. 규범윤리학이란 무엇이냐? 다른 윤리학과 비교해 볼까요? 윤리학은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기술윤리학. 기술? 테크닉? 아니죠. 여기서는 그대로 서술한다. 있는 그대로 서술한다라고 해서 있는 현상, 도덕적 현상을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서술하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윤리라는 것은 누군가가 도둑질을 했다라는 사실의 전달보다는 도둑질이 좋으냐 나쁘냐, 도둑질을 했다가 아니고 도둑질이 좋으냐 나쁘냐라는 평가를 내리는 걸 합니다. 기술윤리학은 그런 평가가 없는 윤리학인 거죠. 평가가 없는 윤리학. 단지 어떠어떠한 도덕적인 문제 현상이 있더라라는 식의 소개에 불과한 겁니다. 그렇죠? 반면에 또 하나 메타윤리학이 있어요. 메타윤리학. 메타윤리학은 규범윤리학을 돕기 위해서 등장한 윤리학입니다. 규범윤리학을 돕기 위해서. 규범윤리학을 먼저 좀 설명할 수밖에 없겠네요. 규범윤리학은 아까 말했듯이 기술윤리학과 달리 평가를 합니다. 얘는. 평가를 해서 무엇이 좋은지 무엇이 나쁜지를 가리려고 해요. 그것이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지를 가리려고 할 때보다 체계적으로 연구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 연구를 한게 바로 이론윤리학입니다. 자, 이론윤리학을 한데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론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보통 우리가 뻔하지만 연구를 하게 되고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책을 읽게 되고 또 글을 쓰게 되겠죠. 자, 책을 쓰고 글을 쓴다. 뭡니까? 다 언어를 사용합니다. 언어. 언어를 사용하게 되어 있어요. 보통 그래서 좋다, 나쁘다, 혹은 선하다, 악하다, 혹은 가치가 있다, 가치가 없다라는 식의 판단을 내리는데 이 단어들 자체가 굉장히 모호합니다. 무엇이 좋다인가, 무엇이 선인가, 무엇이 악인가 이런 언어적 분석을 통해서 윤리학, 이론윤리학의 작업을 돕는 것이 메타윤리학이죠. 자, 메타란 말 자체, 메타란 말도 보시면 다름이 아니고 메타, 이 그리스어로 뭐뭐의 밖에 라는 뜻이 있습니다. 뭐뭐의 뒤에란 뜻도 있고요. 규범윤리학이 주인공이라고 하면은 규범윤리학이 주인공이라고 하면은 규범윤리학이 하고 있는 작업들을 규범윤리학 밖에서 규범윤리학의 밖에서 지켜보는 거죠. 지켜보고 그것이 잘 되고 있는지 아니면 잘안 되고 있는지 그것을 평가해주고 맞는지 안 맞는지, 네가 하고 있는 작업이 맞는지 아니면 틀린지에 대해서 평가하는 작업을 하는 게 바로 메타윤리학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규범윤리학이 주인공이죠. 진짜 이 행동이 그런지 나쁜지를 평가하기 위한 활동들을 하는데 그걸 하는 과정에서 이론적으로 탐색하다 보면 많은 언어를 쓰게 되고 언어를 통해서 윤리학을 세우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언어들이 과연 정당한지, 뜻이 맞는지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진지에서 명확히 밝히면서 지금 이러한 도덕 판단들, 좋다, 나쁘다, 선하다, 악하다는 것들이 정당한지도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메타윤리학은 실제 이것이 무슨 도덕적 결론을 가져오지 못합니다. 다만, 규범윤리학의 작업들을 서포트해주는 개념이 강한 거죠. 자, 그래서 뭐니 뭐니 해도 윤리학 계보에 있어서, 윤리학이라는 계보에 있어서 제일 핵심이 되는 인물은 규범윤리학이죠. 규범윤리학. 규범윤리학은 옳은 행위의 보편적 원리를 연구한다. 어떤 행위가 옳은지 그 원리적 측면에서 다 한다는 거죠. 네가 지금 친구에게 거짓말을 했냐? 거짓말을 한 것은 과연 원리적으로 봤을 때 옳으냐 그러냐 따져본다는 거죠. 그래서
뭐 칸트로 본다, 칸트 입장에서 본다면 거짓말은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한다. 그러므로 틀렸다라는 식의 원리적인 해석이 가능한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원리적 연구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기본적으로 규범윤리학은 원래 이론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론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론윤리학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같이 책이나 글을 통해서 빡빡하게 따지는 거죠. 논리적으로 글을 써서. 거짓말을 하는 것은 왜 틀렸는지, 먼저 그것이 보편적으로 가능한지 성립한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내가 거짓말을 하게 됐을 때 사람들은 나의 거짓말을 처음에 믿었겠지만 나중에 거짓말인 걸 알게 되면 나의 말을 믿지 않을 것이며 그때부터 나는 신용을 잃게 돼서 사회적 생활이 힘들 것이다. 따라서 나는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는 식의 굉장히 복잡하고 체계적인 이론을 얻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론윤리학이죠. 하지만 이런 단순한 뭐 거짓말 차원이 아니고 나아가서 그럼 이러한 원리 아까 얘기했던 원리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보편적으로 따져봐야 된다는 원리를 실천에 가져오면 과연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바로 실천윤리학이 되는 거죠. 실천윤리학 지난 시간에 설명했지만 이름이 응용윤리라고 부르기도 한다는 거죠. 응용규범윤리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응용윤리에 속하는 것들을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뭐 생명윤리, 생태윤리, 정보윤리 등등도 많았던 거죠. 자, 윤리학의 기본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크게는 윤리학이 있고 그 윤리학에는 기술윤리학, 규범윤리학, 메타윤리학이 있다. 그중에 역시나 주인공은 규범윤리학이고 규범윤리학 내에서 처음에 이루어졌던 원리적 측면을 연구하는 것은 이론윤리학이죠. 하지만 이론윤리학을 바탕으로 우리의 현실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적용하는 것은 실천윤리학, 즉 응용윤리라는 얘기였습니다. 자, 이제 16쪽 가볼까요? 16쪽. 16쪽 가보면 16쪽에는 실천윤리학의 특징에 대해서 나와있죠. 그럼 이 실천윤리학은 이론윤리학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어떤 다른 특징이 있고 어떤 특징이 있을까? 먼저 첫째로 책에 나와 있듯이 이론윤리와 유기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이론윤리가 이 만든 성과들을 이론윤리의 성과들을 가져다가 적용시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론윤리 성과 중에 대표적인 칸트의 윤리학이죠. 칸트의 의무윤리 같은 경우 혹은 공리주의 같은 이런 윤리 이론을 가져와 가지고 어디 적용시킵니까? 대표적인 예로 저 아까 얘기했던 안락사 같은 데다가 적용시킬 수 있겠죠. 안락사. 보통 이제 찬반이 있겠죠. 그죠? 안락사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 찬반 입장 중에 찬성 입장을 얘기할 때 칸트의 윤리 가져올 수 있겠죠. 그죠? 아니, 공리주의 가져올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그죠? 그런 식으로 환자 본인의 고통을 제거해주면서 심지어 가족의 고통, 나아가서 사회 전체적인 행복의 양을 증가시킨다는 식의 설명이 가능한 겁니다. 안락사라는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론윤리의 성과가 접목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기적 관계, 유기적인 관계,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그다음 두 번째는 학제적 접근이죠. 학제적 접근. 학제! 뭔 말이야? 예. 네. 다양한 학문들이 결합되어 있던 겁니다. 다양한 학문들이. 자, 안락사만 해도 바로 알수 있어요. 이건 단순히 윤리적 지식만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윤리학뿐만 아니고 당연히 의학이라는 것이 들어가야겠죠. 의학. 또 경제학도 나와야 됩니다. 또 심리학도 나와야 되고요. 또 정치적인 문제도 큽니다. 그런 다양한 영역들이 같이 결합되어 있는 거 우리가 어려운 말로 뭐라 하냐? 학제. 학이 합쳤죠. 학제. 학이 합쳐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학문들을 종합적으로 적용해야지만이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것 또한 실천윤리학의 주된 특징이 될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살펴봤습니다. 그죠? 그래서 봤듯이 첫째 실천윤리학이라는 것이 다름이 아니고 우리 현실 속에 다양한 문제들이라는 거. 그리고 이론적으로 봤을 때, 계보적으로 봤을 때, 맞죠? 계보적으로 봤을 때 실천윤리학이 어디에 속한다, 어떤 의미에서 나왔다는 걸알수 있었고, 나아가서 실천윤리학이 가진 특징들을 알아봤습니다. 과제로서 여러분 학습지, 탑재된 학습지에 나와 있을 건데, 우리 주변에서 먼저 볼수 있는 현실적 윤리 문제를 한번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어떤 윤리 문제가 있는지 찾아보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윤리학 외에 어떤 학문이,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학제적이라는 거, 학제적이다.
여러 학문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죠? 뭐, 의학일 수도 있고, 경제학일 수도 있고, 문화 인류학일 수도 있고, 자, 이런 다양한 학문들이 결합되어서 해결되어야 될 텐데, 자기가 볼때 어떤 학문이 필요할지에 대해서 한번 써서 제출을 해보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 조금, 뭐, 줄일 수도 있겠지만, 또 다음 시간에는 좀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